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한국문학번역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문학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학을 사랑하는 모두를 위한 글로벌 문학축제 2022년 서울국제작가축제입니다. 저는 오늘 작가 마주보다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세션의 진행을 맡은 심완선입니다. 올해로 11월... 감사합니다. 네. 올해로 11월을 맞이한 2022년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월담, 이야기 너머를 주제로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 목표가 아니라 약속이어야 하는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자리로서의 이야기를 상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에게 새로운 문학 향유의 경험을 선사하고 문학으로 연결된 전 세계 작가들이 깊이 있게 교류하는 무대입니다. 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오랜만에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저도 무척 반가웠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분들에게 먼저 위로와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점점 깊어가는 서울의 가을을 배경으로 작가와 독자가 모처럼 만나서 가까이 호흡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 중에 작가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현재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유튜브 채널로 나가고 있으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주제는 월담, 이야기 너머입니다. 게다가 오늘 모신 작가님들이 가져온 이야기들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라고 하니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SF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네, SF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과학이 주는 논리, 혹은 무한대로 확장되는 상상력, 오지 않은 세계를 미리 엿보는 쾌감, 그리고 어쩌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설렘까지 막연히 나열해본 이유만으로도 SF 문학은 독자들을 홀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의 고대 설화 그리고 전설을 기반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서사를 창조한 두 작가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 전 세계의 독자들이 환호한다는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유나 김보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간단한 소감을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보영 작가님부터 네, 소감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팬덤에게 익숙해져서 당연히 해외 작가님들을 온라인으로 뵙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옆에 이유나 작가님께서 실물로 와 계시고 많은 해외 작가님들이 직접 와 계셔서 많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우림 가수의 공연을 맨 앞에서 들었는데 외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분의 노래를 맨 앞에서 들으려면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 그걸 맨 앞에서 들을 수 있어서 또 기뻤습니다. 네, 그럼 이윤아 작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Hello. I'm honored to be here and very thankful to my hosts in South Korea. I have not been here during the beautiful autumn in many years, so it is especially pleasing to see Korea during what I think is its very best season and to be in conversation with other authors and poets and to be treated to an excellent performance by Go Udim. I am just overwhelmed and very grateful to you all.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두 작가님의 작품에서 보이는 공통적 특징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윤아 작가님은 구미호 전설을 토대로 드래곤펄을 그리고 김보영 작가님은 삼국사기의 그 기록을 바탕으로 진화신화를 집필하셨는데요. 이런 원전을 차용하면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자료나 아니면 고민한 지점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럼 김보영 작가님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이은하 작가님께서 드래곤 펄을 오늘 대담 책으로 선정을 하셔서 아마 한국적인 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보다 생각을 해서 저도 진화신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삼국사기는 한국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대 역사서 중에 하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즐겨 읽었고 지금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나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이죠. 그런데 이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 안에는 이것이 실제 역사서인데도 불구하고 신화적인 이야기나 신화생물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가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대인의 시각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고 현대인으로서 상상했을 때 어쩌면 진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됐던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서 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 이런 상상은 뭐 어떤 의도적이라기보다 제가 전통의 영향 아래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서구인들은 이 동양 전체를 뭉뚱그려서 신비한 전설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나라입니다. 불교 설화를 봐도 일본 설화는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불교 설화는 현실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현실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신화와 요괴나 전설이 존재했음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굴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오히려 세계적인 판타지의 유행에 따라 최근에 다시 발굴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혹시 삼국사기를 그럼 활용하면서 어떤 참고했던 자료 같은 것이 더 있으실까요? 삼국사기 이외에는 진화학 교과서 같은. 네, 감사합니다. 이은하 작가님께서도 네, 그 드래곤펄을 쓰시면서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en I originally pitched Dragon Pearl to my publisher, I was asked to create a story that dealt with my Korean heritage. And I didn't want to do just another adventure story. This imprint is known for basically children who have a divine heritage and go off and have adventures. And I said to my agent at the time, I have a pitch that they will not expect. I want to put Korean mythology in space. I want to have a Kumiho character, a fox spirit character, and put her on a spaceship. And the publisher will never have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I was correct. The publisher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She was very excited about the prospect of seeing mythology projected forward into the future.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always thought about is that if Kumiho or Tokkebi or other creatures who we think of as mythological actually existed in our present day, they would be using smartphones, they would be reading webtoons. And if you project that forward into the future, they would adapt to a technological state of affairs. So I thought that it would be interesting to tell that kind of story. As far as research goes, mostly I went by the stories that my mother had told me about Kumiho. And because Dragon Pearl is a children's book and Americans are very strict about what you can put in a children's book, I had to adapt the material. I could not put in the stuff about Kumiho as sexy ladies seducing travelers and tearing out their livers. I had to sort of water it down for a children's audience. But I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essence of the kumiho, the trickster nature, came through in my stories. 네, 요술과 그리고 이제 현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계 부분들 이 합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김보영 작가님의 소설에서는 진화신화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떤 고대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머나먼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작가님의 진화신화는 한국 SF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웹진인 네, 클락스월드에 실렸는데요. 어쩌면 가장 한국적이고 색다른 소설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진화신화의 후기에 쓰셨듯 여러 번 거듭해서 출간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혹시 진화신화에 관련돼서 인상 깊었던 반응이나 아니면 작가님의 어떤 특별한 소회가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반응을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았던 댓글이 딱 한 문장이었는데 어떤 미국인께서 진화신화를 보고 라이온킹? 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이 댓글이 참 신기했던 것이 제 감각에서 라이온킹은 일본의 데스카우사무의 밀림의 왕자 레오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은 작품이고 밀림의 왕자 레오는 불교설화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자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짐승의 왕이 될 수 없는데 레오는 짐승끼리 싸우지 않는 세계를 원했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나중에 레오는 인간과 짐승이 싸우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간에게 자기 몸을 음식으로 주고 죽습니다. 불교설화죠. 그래서 라이온킹이 제 생각에는 이런 삼국사기나 불교설화에 비해 많이 후대의 창작인데 제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서 아 누구나 참 자기 문화에 기대어 작품을 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윤아 작가님의 드래곤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드래곤펄은 SF 중에서도 너른 우주를 모험하는 그런 스페이스 오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드래곤펄의 배경이 되는 천개의 세계라는 등의 설정은 현실에서 거침없이 벌어지는 덕분에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인폭스 갬빗 시리즈도, 그러니까 작가님의 다른 대표작인 나인폭스 갬빗 시리즈도 여섯 개의 세력이 통치하는 육두정이라는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설정이 준비된 다음에 작품을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집필 중에 세계가 진화하는 것인지 네, 그런 측면이 궁금합니다. Most readers are horrified to learn that I usually make it up as I go along. I will sometimes do some preliminary writing or outlining, and in fact, I will make a chapter outline with some notes on the world building and the characters and plot beats. And about five or six chapters in, I throw out the outline and d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And I do this every time. This actually is part of my process. When I am world building, it's kind of, I compose music as a hobby, and it's kind of like composing music. At the beginning, you decide the time signature is 4/4, it's in the key of D major, but you allow the music to evolve as you create it. And for me, writing is a similar process where I allow the world to come into being as I write. In Nine Fox Gambit, there is a technology, I guess, called Formation Instinct, where soldiers are brainwashed. They literally have to obey the orders of people who are higher ranking than they are. And this was an impulse decision I made in chapter one, just because I thought it was an interesting idea. And because all of my soldiers were, all of my characters were soldiers, this changed the way I had to do the characterization in the entire trilogy. But these impulse decisions, I think, are what lead to very interesting storytelling, because if you do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predictable, I get bored and then the reader gets bored.
네, 그 작곡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그 드래곤 펄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작곡을 한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나인 폭스 갬빗 시리즈에 관해서는 작곡을 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래곤 펄에 관해서는 혹시 어떠신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I have not written music for Dragon Pearl. I did release a couple albums of orchestral music for Nine Fox Gambit.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at the time I did it, it is difficult to get sampled instruments for Asian instruments if you are English speaking. Maybe you can do it if you know where to find it in Hangul or in Chinese. But for the Nine Fox Gambit music, I used a number of Chinese instruments because these are easier to find. And just this last year, a company called Native Instruments released some Korean instruments. And so I think if I were to go back and make music for Dragon Pearl, I would want to use authentically Korean instruments for a Korean space opera now that this tool is available. 네, 한국 고유의 그런 작곡이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은 수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수학 교육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작이라 할 만한 나인폭스 갬빗 등에서 수학이 종교 등 그런 중요한 설정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소설 전면에는 그런 수학적 요소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공자로서 만들어뒀던 그런 숨은 설정 같은 것이 있는지 혹은 이제 작가님께서 전공하신 그런 수학적인 요소들이 세계를 상상할 때 영향을 미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There isn't math in the sense of equations in Nine Fox Gambit or in Dragon Pearl for that matter, mainly because American publishers are convinced that readers are afraid of math, and if you put math in a book, they will not read it. However, there is a field called ethnomathematics, which is sort of the anthropology of mathematics. And this influenced how I did the world building in Nine Fox Gambit, which is very concerned with calendar systems. If you think about it, creating a calendar, whether it is the lunar calendar or it's the Jewish calendar or it is the Western calendar that we use to in many places. This requires a lot of mathematics, and it also has a cultural impact. I read an ethnomathematics book by Marcia Asher, who was a Jewish researcher, and one of the calendar systems she described in her book, which I found so striking, is that of an island culture somewhere in the Pacific. And instead of saying the first of the year is on the certain day by the phases of the moon or whatever, they start their calendar. There are these bioluminescent sea creatures which come to the shore of the island to mate. And at a certain time of year, they come to the shore and they start to glow. And that is the day that this culture starts its new year. And thinking about the way that we organize our lives and we have to communicate each other's schedules through a calendar made me realize that this is an area where math has an effect on our everyday lives. And that was something that I thought could be used as a metaphor for imperialism and tyranny. 네, 수학의 인류학이나 아니면 수학의 문화인류학 이런 점이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보영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게임 시나리오 라이터 활동도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 시나리오의 세계를 만드는 일과 자신의 소설 속 세계를 만드는 일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그러면서도 또 통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 활동이 작가님의 세계를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글쓰기에 영향을 끼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을 때가 1999년이었는데요. 23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장르 출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르 문학은 어린이용 정도만 출판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SF 단편 작가로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예, 창작에 대한 열망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게임 시나리오를 택한 점이 있죠. 사실 한국의 장르 문학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적인 출판계를 거치지 않고 작품이 직접 독자와 소통하게 되면서 발전했고 그것도 급속도로 발전했죠. 사실 독자들은 대중은 환상을 원했는데 문화나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던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 시나리오와 소설은 완전히 다르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고 소설을 잘 쓴다고 게임 시나리오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시나리오는 거칠게 요약하면은 독자가 내 소설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그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행동하는데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이 독자를 내가 원하는 결말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어떤 안내인 역할 같은 것이고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소설은 혼자 하는 작업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보영 작가님께서 사전에 이윤아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시겠어요? 네, 그럼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작가님의 드래곤펄을 정말 감동 깊게 읽었고요. 사실 드래곤펄이 우리말로 하면 여의주거든요. 예, 몇 장을 읽자마자 여의주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여의주로 번역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한국적인 정서로 가득하고 또 그것이 정말로 신비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데 사실 한국 안에서도 이런 작품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쓰는 글쓰기와 그리고 비한국인을 가정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저는 한국인 밥상을 묘사할 때 김치에 대해서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김치가 없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바둑판을 묘사할 때 그 바둑판에 어떤 모양인지 묘사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소설에 쓰지 않으면 비한국인은 이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글쓰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극복하지 않아도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문화적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극복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 think you should write the way that it comes to you from your own culture. And if someone comes from another culture, I feel that it, part of the work should be done by the reader in order to bridge that gap. When I was reading books in America, they would reference American cultural practices like there is something called a Tupperware party where you sell these like sandwich containers. And I had no idea what this was, but these American writers were writing for their own people and they did not explain any of this. When I wrote Dragon Pearl, so I had to explain about kimchi as a banchan. I had to explain, my editor in the baduk scene, she thought baduk was played like chess, so she had the pieces being moved like chess pieces. And I said to my editor, no, you cannot do that. That is not how baduk is played.
But because it was a commercial book for an American audience and mostly American children, many of whom would not be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the editor asked me to make the book more accessible. I think when, especially when you are writing for adults or more adaptable audiences, there's a lot of pushback in the American writing community right now about how much we have to compromise for that default white audience and their understanding of culture. Maybe it is time for the reader to do the work to come to where you are as a writer who is Korean, as a writer who is Latino or Latina, as a writer who is Jewish. I feel that the author should not have to do all the work of sanitizing your own culture to make it accessible for someone who is not willing to put in the work. (Foreign language) 한국인이 미래를 생각할 때 서구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히려 이윤아 작가님의 작품이 한국인에게도 영감을 주는 면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청소년 소설의 규칙에 관해서 이윤아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청소년 소설에 엄격한 규칙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다른 소설들과 그리고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드래곤펄의 주인공인 미는 세상에 처음 나가서 많은 것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나인폭스 갬빗의 슈오스 제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험이 많고 완숙하고 노련한 그런 장군입니다. 두 주인공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두 인물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경험이 어떠셨는지 뭐 쓰면서 어떤 점이 즐거우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for context, Min is 13 and Jadao is 400 years old, so there is a slight experience gap. The thing that made Min fun to write is that she is a 13-year-old, and as a Gumiho, I figured she would be very chaotic, and as a young Gumiho, she would be very impulsive. So Min's strategy for getting through life is to do the first thing that comes into her head and then lie to people in order to get out of trouble. And as you might imagine, this eventually catches up with her and she has to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her actions. Jadao is interesting because besides being 400 years old, he is a ghost. He does not have a physical body. So when he wants to get something done, he has to do it by manipulating other people. He has no hands, he has no body. He has to use his voice, like literally persuade the other characters in the book to do whatever he wants. So Jadao is pretty much a case study in talking people into doing what you want instead of being able to take direct action. And I actually found him very fun to write because he also lies all the time. I have a penchant for writing characters who are terrible human beings, which is fun, but really the difference comes down to the level of experience, and Jadao is very calculating, Min is very impulsive. 네, 양쪽 소설을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한편,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드래곤폴의 미는 구묘라는 정체를 숨기고 사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드래곤폴은 소수자의 그런 정체성 서사 혹은 정상성의 의문을 갖게 하는 서사로 읽히기도 합니다. 나인폭스 갬빗에 등장하는 소수민족 출신인 케일 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나인폭스 갬빗에는 여성체, 남성체, 아니면 양성체나 육체 전환 등등이 나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어쩌면 작가 자신의 화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가님이 지닌 여러 정체성이 소설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수자성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삽입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It's definitely very, it's very intentional. So when I was young, I lived in a military base in Missouri, and my family was the only Korean family there. And some people were very welcoming towards us, but I have a memory that the house on the left was an American family, a white American family, and I went over to that house and I played with the daughter. I have no memory of the people in the house on the right. And after I finished college, my mom told me why I did not remember the people in the house on the right. She said, that woman had a daughter who was your age, and she took one look at the Asians who had just moved into the house, and she would not let her daughter play with you. I remember having experiences in American schools where there was this one case where a white American teacher said, you know, your name is too hard to pronounce. I'm going to call you Holly. And I'm like, Yoon-ha is not a hard name to pronounce by most American standards, but she couldn't deal with a foreign name. And this was in Seoul American elementary school. So this was a school in South Korea, and she was refusing to use a Korean name. I have met other people who had similar experiences being a minority, and I wanted to bring out that experience for readers who have gone through that, that you can be the hero of the story. As a child in American libraries, almost all the books that I read were about white kids. Maybe if you were lucky, there were some stories about black kids. Especially with science fiction, you would have futures that were all white Americans and they would eat steak and potatoes. And I said to myself, why can't there be people eating kimchi in space? And, you know, having characters who represent these different nationalities, ethnicities, identities of whatever form, different religions, different abilities,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future includes all of us, and that's something I want to represent in my storytelling.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수학의 문화 인류학도 그렇고, 네, 이번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인물의 정체성에 관련해서는 김보영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네, 정체성과 관련해서 김보영 작가님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작가님의 소설에는 진화신화의 주인공처럼 인간이 아닌 그런 캐릭터 혹은 AI처럼 성별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로 SF는 현실이 아닌 비현실 그리고 현재가 아닌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르라고 느껴집니다. 작가님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창조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바로 이 내용이 이번에 월담이라는 주제로 이 작가 축제에서 에세이를 청탁해 주셨을 때 제가 쓴 내용인데요. 번역가께서 제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시면서 제 작품의 캐릭터들의 성별을 물어보시면서 이 캐릭터는 성별이 무엇이냐고 하나하나 물어보실 때 그제야 제가 주요 캐릭터 말고는 대부분 성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성별 명사가 없는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긴 이야기를 하고도 그 사람의 성별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서구의 대부분의 언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서구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언어에서 남성과 여성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 언어 체계를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어느 쪽이든 분명히 하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은 그것이 원래 우리의 언어에 존재했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설의 신과 AI와 비인간 생물들 대부분 무성이고 과학적으로 너무나 사실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다가 사람들이 성별을 부여한다는 사실에 나중에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AI는 생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양성이 없고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포유류를 제외한 어류나 곤충이나 식물 대부분은 단성 생식을 하거나 성별이 변화하거나 이성이 아닌 다양한 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물을 소설에 쓴다면은 당연히 양성이 아닌 체계로 성별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별이 없는 혹은 성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작가님의 소설에서 간혹 성별이 굉장히 뚜렷하게 지정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성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또 어떤 의도가 담기는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누구를 떠올리신 걸까요? 그 빨간 두건 아가씨라든가. 에? 아, 그 전시회 하셨던. 아. 아, 네. 아, 예, 사실 제 작품이지만 조금 부끄러운데요. 예, 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성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별을 지정했었고 사실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다뤘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양성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소외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여성적이지 않은 역할을 할 때 또 역시 여성을 분명히 쓰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그 크툴루 세계관으로 작품을 쓰셨을 때 여성이지만 전사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그러면 진화신화에 이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보영 작가님의 진화신화의 경우에는 시대에 상관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혹은 미래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와 다르게 작가님의 다른 작품인 영과 일 사이는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다는 점에서 매우 현재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 혹은 현재가 강하게 반영된 작품을 쓸 때 작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다른 에세이에서 쓴 내용인데 네. 근원적으로 저는 제가 체험한 일을 지루해하고 제가 체험하지 않은 일이나 앞으로 체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에 언제나 거대한 흥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제 독자들은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에서 살고 있는 제가 현실의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쓰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국 작품들은 보편적이고 대중성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이게 또 한국의 매니아들은 좀 많이 불평하는 점인데요. 그래도 작가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노력해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고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로 체험한 것처럼 느끼고 내가 정말로 체험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어떻게 반응할까를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독자들도 이 체험할 법하지 않은 일을 진실처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씁니다. 네, 다른 인터뷰에서도 진실, 진정 이라는 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진화신화에 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진화신화가 그리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인간으로 살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탓인지 인간의 형상을 잃고 짐승으로 변하곤 합니다.
이는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데미안에서 그 서문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문장을 인용하자면 한 번도 인간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다. 그는 개구리나 도마뱀 또는 개미 따위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진화신화의 경우에는 인간이 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오히려 인간에서 벗어났다, 진화했다 라는 방향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독자에게 해방감을 줍니다. 특히 가뭄으로 금심하던 태자가 돌고 돌아서 결국 가뭄을 해결하는 존재로 진화한다는 점, 한동안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은 자신의 근본적인 화두로 돌아간다는 점, 그런 점이 인상 깊습니다. 여기에는 작가님의 철학이 담겨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결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어째서 제가 연속 세 질문이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화신화의 주인공은 태자였는데 숙부가 왕이 되면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서 짐승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세계관에 따라 점점 인간의 형상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 주인공은 이거를 많이 절망하지만 중간에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이 되었으니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호랑이도 만나고 점점 인간이었던 시절을 잃어가면서 짐승인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죠. 주인공은 자신이 미물이 되었다고 자조하고 또 왕도 요상한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신령한 짐승 중에 왕인 용의 모습이 됩니다. 예, 뭐 제 철학이 반영됐다고 하면 사실 소수자는 다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수자입니다. 제3세계는 제1세계에서 봤을 때 3세계지 제3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세계가 1세계죠. 소수자는 그 자신이 우주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수고 자신으로서 온전하고 자신으로서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도 마찬가지고 비장애인이 장애를 봤을 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장애인에게 그 삶은 내 전체고 전체이기 때문에 나의 다수고 나의 우주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사실은 알기 어렵지만 창작이라는 것은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면이 있다고 제 입으로 말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은하 작가님께도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드래곤펄의 경우에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민의 경우에도 어떤 청소년 주인공다운 그런 용기 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동적인 측면이 있고 네, 그런 들쑥날쑥한 그런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인물들도 예를 들면 보라라든가 네, 수진, 하늘 같은 다른 인물들도 성격이 다 다르고 그런 점에서 또 생동감이 넘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만들 때 어떻게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I used to have this problem when I was writing stories where I would give them a personality test and they all had the same personality, which is usually bad unless you're writing about clones. And I realized that this was a problem and that I had to differentiate characters to make them appealing. You know, so Min is the chaotic character and Hana is very, very, she's someone who likes to follow the rules and Sujin is sort of a prankster. They are very mischievous. And
I think the thing that really helped me through this is realizing that different readers have different preferences when it comes to characters. Like if you look at any popular TV show, I don't know what's hot in Korea right now. You know, some people will be fans of this one character, some people will be fans of this other character. People just have really different preferences. So this is sort of a Machiavellian thing where in order to appeal to a greater number of readers, I want to have a number of different character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so that hopefully the reader will find one of them that they can identify with use them as an entry point into the narrative. And it really helps me to meet people. You know, writing can be a very isolating kind of job. I'm sitting there in my house with my cat. I don't go out very often. But fundamentally, when you write a story, it is about people, and you have to engage with other people, people in all their variety and all their multiplicity in order to really represent the world. 네, 방금 고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가 소개에 보면 이제 딸과 이제 고양이와 그렇게 가족들과 지내고 계시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혹시 고향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어슐러 르긴 같은 다른 SF 작가들의 경우에 고향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여우나 용이나 도깨비에 이어서 뭐 고양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I actually did write one science fiction story. It is not translated into Korean, but it's about a ghost cat, and she makes friends with the evil starship who destroyed her temple. I find cats impossible to resist because I don't know, my husband says I've been brainwashed by the cat. I will give you one cat story. I like to look at the local cat adoption center's website because they have so many pictures of very cute, appealing cats. And one time my cat caught me doing this, so she jumped up onto my desk and hit the mouse and closed the tab. I think she could tell that I was cheating on her. 네, 김보영 작가님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고향이와 함께 지내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더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생물이고요. 고양이께서 이 지구를 지배하고 계시는데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가 좀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도 좀 지켜야 되고 살기 편하시도록 인간이 많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은하 작가님께 이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드래곤펄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들이 더 큰 모험을 떠나는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이후에 3부작 시리즈로 이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타이거 아너가 올해 출간되었고요. 아직 한국의 독자들은 책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일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이어지는지 대충이라도 설명 가능하실까요? I wrote Tiger Honor because I wanted to have two things. A tiger character who was the hero of the story, because in Dragon Pearl the villain is a tiger, and I didn't want American readers to think that all tigers were evil. It would be very unfair to the tigers. The other thing is that the main character is non-binary. I have not written very many non-binary characters, but I have friends who are non-binary, and it's an area where you don't see very many characters with that
identity in English language science fiction or fantasy. So the main character is a young tiger spirit, and they want more than anything else to become a starship captain one day. So the day that they get their acceptance letter to the space forces should have been the happiest day of their life, but it's also the same day that they learn that their beloved Uncle Juan, who is the tiger captain villain from Dragon Pearl, has been is basically being arrested for treason. So they have this conflict between this uncle who they have always idolized and looked up to because, you know, they're family, and trying to figure out what is true and what is right and whether they can trust someone who is a family member. 아, 그래서 타이거 아너군요. 아, 네,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김보영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성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논바이너리 말씀을 하셔서 이윤아 작가님의 경우에 오히려 김보영 작가님과 반대로 성별이 굉장히 뚜렷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이 저의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서 막연히 이 사람의 묘사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남성이겠다, 여성이겠다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졌던 것을 깨는 방향으로 성별이 표시가 되고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별을 부여하되 하지만 그게 전형적인 성 역할에 들어맞지는 않는 그런 이제 캐릭터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의도적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경을 쓰시는지 그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이윤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h, sorry. You know, one of the things I do when I write a book is that I sort of arbitrarily assign a gender to the character as a placeholder. I have a friend who gives her character names of, she names them after vegetables if she can't think of a name. So, you know, she'll have a character temporarily named Cabbage. But after I am done writing the book, you know, I'll go through it and I will count characters and I'll say, you know, I have 50%, I have 60% male characters and 40% female characters, and this makes me unhappy because that is not, you know, that is not the way people are in the world. There are a lot more women. There should be more women in this book. When I learned about non-binary and genderqueer and similar identities, I realized that my former binary gender model had been insufficient. I now wanted to include non-binary and similar identity characters. And so after I've written the initial book, I will go through and change the genders of characters so that I can have more of that representation. And the reason you see characters who seem to have a more traditionally masculine personality, but the character is actually non-binary or the character is actually female, sometimes it's because they were swapped during revisions because I wanted to do this deliberately. Sometimes the character was always that way. I know people who do not fit into these neat gender categories, and I think that's very true to the way people are, and that's something I want to reflect in my writing. And this is why I do the inventory, because unless you actually go through and count the characters, your initial impression might be wrong. You might go, oh, I have a lot of female characters, and then realize you only have 30% female characters. You have to do the count. 네, 작법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이었는데요. 그리고 타이거 아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김보영 작가님의 경우에 진화진화는 이제 김보영 작가님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작품들의 경우에 굉장히 아, SF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구체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진화신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환상적이고 그 이론적으로 배경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뭐 한국적이든 아니면 환상적이든 이런 이야기를 더 쓰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차기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근원은 환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SF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근원이 환상에 있으면서도 역시 과학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이다 보니까 나오는 면이 있고요. 더해서 제가 과학소설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의뢰가 과학소설만 들어오는 점도 있습니다. 저는 판타지를 여전히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타지를 쓰면은 이게 무슨 SF야 라고 또 독자들이 저는 분명히 판타지라고 썼고 SF라고 주장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기대하는 점이 있다 보니까 SF가 많아지는 면이 있는데 진화신화를 제가 사랑하는 것만큼 이런 이야기를 더 쓰고 싶고 지금 계약한 이야기가 신수를 주제로 한 단편집이고요. 지금 막 완성한 사바 3사라도 전혀 SF가 아니지요. 한국의 사천왕 신화를 토대로 한 작품이고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네, 사바삼사라 완결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정말 완결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완결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 판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SF와 판타지는 사실 초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SF가 등장한 초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잡지 같은 경우에도 SF랑 판타지를 모두 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SF는 판타지와 달라 라고 그렇게 발전을 해왔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요즘에 들어서는 또 오히려 판타지와 SF를 다시 크게 구별하지 않는 경계를 좀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보영 작가님은 그 내부에서 아 이거는 SF의 옷을 입혀야겠다. 아 이것은 나한테 확실히 판타지야. 라는 것이 혹시 구별이 되신다면 그 기준이 있을까요? 다 쓰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사실 에투드의 에세이를 인용하면은 에투드가 원래 자기가 SF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가 어실러 루긴을 만나면서 아이고 내가 SF를 썼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자기는 원래 신화와 전설을 좋아했고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현대에서 신화를 상상하려면은 예전에는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됐고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지구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우주로 나가야 되고 우주 또한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의 과학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대의 환상 작가들이 SF를 수렴하는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세계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과학을 넣는가 또 얼마나 전설에 기대는가에 따라 이것이 나뉘지만 사실 정확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이윤아 작가님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SF와 판타지의 경계에 관해서 그리고 작가님께서 쓰시는 SF에 말하자면 SF의 옷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My cynical take on this, at least for American publishing, is that they are marketing categories. There are readers who want dragons and princesses and castles. These readers will gravitate towards what is conventionally known as fantasy. There are readers who want spaceships and robots and explosions. These readers will conventionally gravitate towards what is known as science fiction. Obviously, the boundaries between these two are extremely blurry. I have written dragons on spaceships. If you go back to the roots of English language science fiction in the United States, you'll often find stories about
stories that were accepted as science based on the knowledge at the time or based on pseudoscience of the time, stories that have telepathy, stories that have psychic powers, stories that postulate jungles on Venus. And as the state of knowledge changes, the boundaries of what is considered hard science fiction tends to change, but there is a lot of there are a lot of pieces of genre furniture, I like to call it, sort of tropes of the genre that define what feels like science fiction or what feels like fantasy to us simply because of habit, because of the history of the genre, at least in English. I think that the divisions are extremely arbitrary, and many bookstores in the United States will have a science fiction and fantasy section where the books are shelved together. And even when they have science fiction and fantasy as separate categories, you know, if you have a book with a dragon and a spaceship, it's kind of a coin flip whether it gets shelved in the one section or the other. 네, 말씀하신 대로 드래곤펄이 딱 네, 우주선을 탄 용이라는 점에서 마케팅 혹은 이제 출판부나 아니면 서점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소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 주변의 반응이라든가 독자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이윤아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I got some angry letters. Nine Fox Gambit as well. So Nine Fox Gambit is science fantasy, which is, you know, it's set in space. There are spaceships and robots, but it does not work on the laws of physics. Everything is extremely hand-wavy. It has a lot of magic in it. And the publisher, for reasons unknown to me, decided to market it not just as science fiction, but as hard science fiction, the kind of science fiction where you adhere rigorously to the laws of physics and the laws of relativity. And I got angry letters from readers who said, you know, you have these spaceships and you should rigorously deal with the laws of physics. And my take on this is, I'm here to tell a fun story and to blow up some spaceships. Like, this is not a very deep motivation, but I write entertainment fiction. I write stories, you know, even when a story has an important meaning or an important theme, I'm sure everyone in this room has had the experience of sitting in the classroom listening to a really boring class lecture and not learning anything because you are bored. People learn better when they are entertained. 네, 옥타비아 버틀러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요. 인터뷰에서 아, 가르침이 필요하면 강의를 들을 일이고 네, 설교가 필요하면 교회에 갈 일이다. 혹은 이제 그 종교를 찾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소설은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바로 그 말이 생각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재미있는 소설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 이제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대담은 네,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도 네,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SF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린 장르라고 하겠지만 그 어떤 장르보다도 우리의 현재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르이기도 합니다. 두 작가님께서 SF라는 장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그리고 닫고자 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보영 작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실 SF를 통해서라고 질문하면은 좀 어려운데 저는 제가 원초적인 형태의 문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극사실주의가 전통적인 문학에서 파생된 하위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문학은 환상과 현실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문학이 어디로 가는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문학을 사랑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문학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저도 알지 못하고 인류도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사랑하는 마음에 기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오늘 작가 축제의 취지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은하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I don't really hold with science fiction as futurology, not because it's wrong to attempt to predict the future or to bring a future into being, but my experience of science fiction is that it's simply pretty bad at this. Star Trek envisioned the communicator, and we have smartphones now. Star Trek did not tell us that there would be cat macros or music videos that we would carry around in our smartphones. So there's a lot of things that science fiction is not good at doing. For my part, my personal thing is that I'm interested in examining imperialism and its effects on culture and society. Maybe because I am American, the United States has a long history of empire building that it does not want to admit to. And as an American, I feel that it is part of my moral duty, in a sense, to look at this. When I write about futures, I sort of write about what will happen if things go wrong, a dystopia, terrible places. In the background of Dragon Pearl, the Thousand Worlds is not a utopia. There are poor planets that are treated very in bad ways by the wealthy, richer, more influential planets. Machineries of Empire, of course, is a straight out and out horrible dystopia. Do not recommend moving there to live. But I also want to give some hope for the future. I've often seen dystopias where every single thing that the government does is bad. Like they are bad on every axis imaginable. And my personal thing, as someone who is queer, as someone who is transgendered, I like to write dystopias that are actually kind of nice on this axis, where there is not prejudice because you are queer, there is not prejudice because you are non-binary. I think looking at history, many oppressive regimes are not like oppressive in every single way, like they don't sort of go down checking off a list of every bad thing they can do to you. They usually are bad in some ways and have some weird redeeming features in other ways. And I feel this way about the United States, a country that likes to pride itself on liberty and is sort of having really bad problems with democracy right now. So science fiction for me is a way of reflecting on that reality in the hopes that readers will recognize how important it is to work towards greater freedom, to work against imperialism. 감사합니다. 역시 두 분 말씀 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세션 슬슬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의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을 몇 가지 골라서 작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작가님께 개인적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작품의 세계를 창작하는 데 주로 영감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지, 특히 다섯 번째 감각과 거울의 시작점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Actually, 주로 영감을 끼치는 것이 존재할 리가 없고 작품마다 다른 곳에서 영감이 나올 텐데요. 다섯 번째 감각과 거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섯 번째 감각은 제 데뷔작인 촉각의 경험의 결말에서 바로 시작한 작품이고요. 그 촉각의 경험은 클론이 평생 배양기 속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양기 속의 클론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촉각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만약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사람을 만졌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서 바로 시작된 이야기고요. 만약에 태어나서 처음 음악을 듣는다면 그 음악은 어떻게 들릴까? 그래서 청각이 존재하지 않고 청각에 대한 역사가 사라진 세계에서 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음악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거울에는 사실 제 전공이 심리학이어서 계속 생각했던 지점인데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자연적인 자폐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과 나를,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반대로 세상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양육자의 감정이 그대로 나의 감정이라고 느끼는 공생시기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 자폐가 존재한다면은 똑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똑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와 똑같이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끝까지 밀고 간 것인데요. 저의 생각의 끝은 그 사람과 내가 구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나와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소설로 쓰기는 많이 어려워서 약간 스릴러 같은 이야기가 되었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질문들 들어왔는데요. 근데 SF를 창작하면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질문이 있는데 방금 한 질문이랑, 그러니까 이전에 한 질문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F 소설이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분은 혹시 서로의 작품을 읽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은하 작가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I've often thought that science fiction, as has been stated before, is really about examining the preoccupations of the present day in English language science fiction. During the tensions with the USSR, during the Cold War, there was a lot of science fiction that projected that conflict out even thousands of years into the future, the US and the USSR facing off against each other. When I read Kim Bo-young's stories Between Zero and One and An Evolutionary Myth, one of the things that I found striking about them both was that they engaged so deeply with Korean tradition, Korean culture, modern Korean society. Between Zero and One was especially interesting because it takes the idea of almost a quantum virtual particle in the context of time travel and meshes it with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and some of the concerns there are about how it drives students to extreme levels of stress. I did not go through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myself, but my parents are South Korean, and so I heard their stories about this, and I could see their experiences reflected in the story. And I think what's really valuable about these stories is that there's a sense in which they other the experience and force you to look at it through a brand new lens, something that you have ceased to notice because it is familiar, you know, the stress of students studying for their entrance examinations, something that is normal and ordinary is suddenly made new. And from that stance of newness, you can look at it again and really come to appreciate it and examine it from that new perspective.
네, 그럼 김보영 작가님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역시 많은 독자들이 현실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역시 장르 소설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현실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묻는데 사실 순문학이 정말로 현실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장르 문학은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이야기를 듣고 떠올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항상 읽으라고 했던 건 반공 소설이었어요. 어렸을 때. 예, 그리고 그것을 독후감을 매일 써야 했어요. 그리고 이 반공 소설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면은 북한의 사람들이 매우 비참하게 고문당하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동용으로 개작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고문당하고 죽는 이야기를 끝없이 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리얼리즘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것이 당연한 어떤 진리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지 않아야 하고 밝고 희망찬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환상소설이었죠. 환상소설이 언제나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사실 불합리함, 아까 교육제도도 이야기했는데 한국의 교육에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외국인의 시각으로만 봐도 이 교육 현장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조금 장르 소설의 형식으로 바깥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 장르 소설의 역할이 있지 않나 해요. 네, 그러면 김보영 작가님께서는 이윤아 작가님의 소설을 읽었을 때 네, 어떠셨는지. 그러게요. 그걸 빼먹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예,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예, 이윤아 작가님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 한국적인 그리고 한국의 요소들, 우리의 신화들 이것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신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독특한지에 대해서 우리야말로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이를테면 구미호 같은 것도 아 구미호 누구나 아는 거지 사실 누구나 알지 않죠 우리만 알죠. 예,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점이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고전 SF의 영향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받았다면 어느 작가의 어떤 작품을 꼽으실 것인지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윤아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a lot of people say that they identified with Ender's Game, which is about a child genius who becomes sort of a space general. And many people identified with Ender, the main character, as sort of, you know, I was an abused, gifted child, and I identify with this character. That was not my experience of Ender's Game. My interest in Ender's Game was the military ethics. There is a minor character, the Colonel Groff, who sets up this battle school where they literally sort of torture children in order to make them into child soldiers. And at the end of the book, after they win the war against the aliens, sorry if that's a spoiler, they pin a medal on this guy. And I said to myself, this man tortured children and they pin a medal on him. And I think this is ethically extremely questionable. And from that moment on, I wanted to write military science fiction because I thought the space battles were really exciting. I'm shallow. But I also wanted science fiction that engaged with its moral content, like where it's not just we're bombing the enemy, but we're bombing the enemy and maybe could we look at whether this is morally justifiable, and also could we have some characters who are queer, who are women, who, you know, are not just
falling into certain West, dominant Western standards. So that was the book that influenced me to go into science fiction, and I figure the best revenge is writing queer science fiction. Ah,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그 이제 세계를 그릴 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그릴 때 이제 세계를 먼저 준비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쓰는 도중에 세계가 진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이윤아 작가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김보영 작가님은 어떠신지 세계를 먼저 탄탄하게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시는지 아니면은 그게 점점 변화하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에 따라 다른데 짧은 이야기를 쓸 때는 세계를 탄탄하게 구축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긴 이야기를 쓸 때는 아무래도 구축을 하겠죠. 제가 구축하는 방식은 그 세계에서 그 세계를 우리의 현실과 그 세계가 우리의 현실과 다른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장치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우리와 달라졌는가, 이를테면 우리 우주와 다른 위치에 있는가, 태양이 다른가, 아니면 제도가 우리와 다른가. 그래서 그 제도가 있다고 상상했을 때 그 제도가 세상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어떤 영향을 끼친가, 끼칠 것인가, 이거를 소설을 쓰는 내내 생각을 하고 그 한 가지 요인에 맞춰서 생각을 해서 이 세계 전체를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세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중에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품을 창작하실 때 그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작가님은 그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이제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고 창작을 하시는지 이윤아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I definitely have this problem because I am a style sponge. Basically, if I'm reading a book and it is in a certain style, I will start writing in that style. So for example, when I was working on Dragon Pearl and Tiger Honor, I asked people to recommend to me books that did not have romance or sex in them, which is a feature of a lot of science fiction that has battles in space. Because when I'm writing a book for children, I can't have that in my head at the same time that I'm writing something for younger readers, middle grade is ages 8 through 12. And I actually have to curate my reading very carefully. I make reading lists and gather piles of books that help me do the kind of writing I need to do for a specific project. I also like to retreat into my room. Back when my daughter was living at home, she's at college now, she would have this habit of, I would close the door signaling, you know, writer is busy at work, please leave me alone. She opens the door, walks right in, and then like it takes me another 40 minutes to get back into the book. So these are things that happen when you have a family. It's sort of a fact of life. But I did try to close the door and concentrate on my work. 예, 저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작가거나 아니면 그 가족에게 돈을 퍼다 주어서 그들이 얌전히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고요.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근데 이게 사실 이율배반적인 것이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지 않았을 경우에 사람 생각한 게 비슷한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보지 않고 쓰고 거의 다 마무리되었을 때 비슷한 작품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면서 혹시라도 비슷할까 찾아보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죠. 그런데 아마 그 글을 쓰면서 충분히 자기에게 몰입하면은
이 우주에서 하나뿐인 개체는 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의외로 독특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마칠 때가 되었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들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쉽지만 들어온 질문을 전부 다 읽진 못할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질문들 많이 보여주실 수 있는지 아니라면 그냥 이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요. 네. SF가 그려내는 미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의 아이들 혹은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될 텐데요. SF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계가 있으신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김보영 작가님 먼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계는 보통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계와 같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살아있는 한 내 생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문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바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가 망했다고 우리 많이 얘기하고 지금 오늘도 아마 지금 기후 위기를 위한 공동 대응으로 시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아직도 살아 있는 이상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한 뼘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한 개인으로서도 당연한 삶이고 소설가로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은하 작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 have similar sentiments to Kim Bo-young. I am married to an astrophysicist. So when people talk about, you know, well, if the Earth dies, we can make it to another planet. I have bad news for you. We are a long ways off for that. Like, yes, it would be nice if we could just go to Mars, but right now Mars is a death planet. And the sad truth is that, you know, your life is the one that you have. If your body starts to break down, we don't yet live in the science fiction future where they can magically fix it or upload you into a brand new shiny robot body or any of those things that I would love to happen because I have a bad hip. You have to value the one life that you have. You have to value the one planet that you have. Take good care of it.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한 작가 마주보다 세션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관객분들은 물론 이제 저도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끝으로 작가님들께서 오늘 세션에 참여하셨던 소감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보영 작가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분과 또 와주신 분들 모두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의문이 여기 와 계신 분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아, 아까 그 유튜브 통해서 이제 질문 올릴 수 있으셨던 그럼 것으로 여기 오신 분도 유튜브로 질문을 올리신 건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이 실시간 통역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영어를 어떻게 듣고 계세요? 모두 듣고 아, 그럼 저의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하 작가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m honored to have been here and I'm very grateful for your patience and I especially want to thank the interpreters because I speak a little Korean but not very much. So without their assistance this would have been impossible for me. Thank you all for listening and I'm sorry this conversation had to end but I'm sure like we all want to eat and use the restroom and all these important things so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관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2022년 서울 국제 작가 축제는 9월 30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